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아멘. 예. 요새 제가 이제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합리적 의심이라는 단어를 보게 됐어요. 뭐든지 다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라. 천안함 사건을 왜 의심하게 되냐? 합리적으로 의심한단 말이에요. CCTV를 봤는데 거기에 물병이 흔들리지 않더라.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거기 천안함 탔었던 사람들은 꽝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판결이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의심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판결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최순실과의 관계인데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노후를 위해서 최순실한테 팍팍 밀어줬느냐, 그 대통령직마저도 당신한테 다 바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직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최순실 최순실 하면서 모든 국정을 농단했느냐,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이라. 그리고 정유라 씨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혜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운동선수들은 특혜를 받게 돼 있어요. 특별히 아시안게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시험 안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선동열, 이종범 이런 선수들은요 예전에 시험 안 보고 뭐 무슨 정치학과인가 뭐 법학과인가 이렇게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운동선수인데 법학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법학과에 들어간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를 그렇게 파고들면 이전에 운동선수 중에 공부를 못하는데 법학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혜택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 다 쳐다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를 뭉탱이 하나를 건드리면 뭉탱이로 다 건드려야 되는 건데 하나만 딱 건드리고 뭉탱이는 그대로 이제 놔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것만 딱 찝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의심을 해봅니다. 이 태블릿 PC가 이게 최순실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을 해본단 말이에요. 합리적 의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와 거짓을 분별해낼 때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합리적 의심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는 그건 절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비지지자는 그건 무조건 맞아 이러면서 사실체크 관계를 떠나서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신뢰하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문골 오소리? 뭐 이런다고 하는 것이요. 문빠? 뭐 그런다고 하는 것이요.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단어를 뭐 그런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청렴하냐 완벽하게 깨끗하냐. 북한 김정은은 그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굉장한 사람이냐. 그 아내가 진짜 영부인 비슷한 취급을 받을 정도로 그런 고귀한 인물이냐. 이렇게 할 때 막 그 김정은을 좋아하는 주사파 애들 얘네들은 무조건 좋아하겠죠. 예전에 임종석이 제가 쓴 트위터 글을 봤는데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이렇게 썼어요. 경애한다라고 했어요. 김정일 보고 300만 명이 아사했는데 그 사람 보고 이제 경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글을 쓴 내용이 유튜브 쳐보신 유튜브나 구글 쳐보세요. 확 또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것도 유튜브 구글에 나온 거 이것도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면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면 이거 임종석이 쓴 거 아닌데 누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막 다수가 이렇게 막 주장을 하게 되면 진짜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임종석 관련된 영상을 한 두세 개 만들었거든요.
조회수가 임종석 들어가면 조회수가 10만이 막 넘어가요.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선군 정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선군 정치에 대해서 그 돌아다니는 게 거짓말이냐, 합리적 의심을 막 하는데 임종석 지지자들이 그렇게 이제 의심할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합리적 의심은 필요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근거.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나한테 돈 주면 내가 안수 기도해줘서 병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는가 할 때 이거는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 그렇게 하자. 그 말씀의 근거, 말씀을 믿음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해서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을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이 인텔리전트하고 뭔가 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단어를 내놓고 계속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이미 이건 확증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파고드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양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말씀 왜 믿으세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 아멘 믿는다라고 하셨는데 요거 왜 믿으세요? 의심해 본 적 있으세요? 이 말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굉장히 의심합니다. 신학자들이 말씀을 100독 200독 하는데 200독 한 결과가 말씀 의심이에요. 결국엔 말씀을 안 믿어요. 구약성경 안 믿습니다. 제가 그런 교육을 몇 년 동안 받았습니다. 신학교에서 그 성경을 새롭게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안 썼다고 가르칩니다. 신학교 가신 분들은 다 압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 모세가 안 썼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아주 엘리트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올곧으신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세가 쓴 글에는 모세가 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근데 요 말씀이 의심이 되는 것이라. 이게 정말 주님이 썼을까? 주님이 썼으면 왜 좀 이런 이상한 구문들이 있지? 그런 여러분들 난해 구문들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헷갈리는 것이라. 진짜 여리고 성이 그냥 도는데 무너졌을까?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열받는다라고 해서 도성을 일곱 바퀴를 돌아요. 근데 도성이 와르르 막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진실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믿으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경험 때문에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요거는 있었던 일을 쓴 게 아니라 없었던 일을 지어낸 거다. 신화를 차용했다. 요렇게 제가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신학생들끼리 논쟁이 막 벌어져요. 이제 그러면서 이걸 누가 주장하고 이걸 누가 주장하고 요 부분을 누가 주장하고 하면서 신학교 그 유명한 어떤 석학들, 독일 신학자들, 특별히 독일 신학자들, 미국 신학자들, 뭐 유럽 신학자들, 스위스 신학자들 많은데 특별히 독일 신학자 하면 미쳐버려요. 애들이 신학교 애들이. 그럼 독일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 기반을 깔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애들이랑 PC방 간 적이 있는데 애들이랑 그 신학생 애들끼리 게임하러 PC방 갔는데 그 PC방 게임에 서든 어택이라고 있어요. 그 막 그 사람을 총으로 막 쏘는 그런 게 있는데 걔네들이 그 게임을 하는데 이름을 신학자 이름으로 막 써가지고 슐라에르 마오 칼바르트 해가지고 막 그런 게임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웃기던지.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막 미쳐버린 거예요 신학자가. 그리고 그 신학자 사진을 딱 보면은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게 보입니다. 안경 딱 쓰고 이러고 찍은 사진 딱 보면은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평생에 성경을 몇백 독 하면서 신학을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물 위를 안 걸었다. 이렇게 결론을 진단 말이에요. 물 위를 걷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경험에선 한 번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 경험을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은혜고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성경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다 보니까 이것이 제 양심에 제 양심에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말씀이 제 양심에는 말씀이 팩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 양심에는 제 마음에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걸 팩트라고 인정하고 나서 내 삶을 딱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니까 진짜 말갛게 다 드러나요. 내 안에 그 속에 찌꺼기까지 다 막 후벼 파는데 말씀이 제 안에 더러운 음란함들 제 안에 더러운 탐심들 제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극히 미워했던 그 분노의 마음이 그 속에서부터 다 말씀을 통해서 실제 드러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입에서 막 더러운 것들이 막 토해지면서 이거 오직 십자가밖에 붙들 것이 없는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무릎을 딱 꿇으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실제 주님이 느껴집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이분은 살아계신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해서 지금까지 전 이 길을 걸어온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걸어오셨을 줄 믿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여러분들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진화론, 창조론 논쟁 많이 하죠. 여러분들 뭘 믿으세요? 중고등학교 진화론 다 가르칩니다. 창조론 이야기하면 왕따 당합니다. 미국에서는 창조론도 가르치는 교과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100% 진화론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진화론을 계속 파고들고 파고들고 파고들면은 그들도 믿음인 것이라. 그럼 태양을 보세요. 태양을 누가 만든 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저걸 본 적 없다 그래서 안 믿어 버리느냐. 근데 태어나자마자 저 태양이 계속 겨울, 여름, 봄, 가을 계속 뜨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계속 그렇게 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만들지도 않아놓고 저거는 우연히 저렇게 생겨난 것이다. 우연히 처음부터 우연히 갑자기 뿅 하고 뿅 하고 생겨났는데 갑자기 사랑을 느끼는 존재가 딱 생겨나고 갑자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딱 생겨나고 뿅 하고 갑자기 딱 생겨났다. 저는 요걸 믿기보다 제가 느끼기엔 창조론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훨씬 팩트처럼 느껴집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의심하게 하는 썰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밑바닥이 시험되는 때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증명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것 중에 하나라도 안 믿으시면 의심이 들어갑니다. 이 조그만 의심이 누룩이 돼서 번져서 모든 것들이 다 안 믿어지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동성애자들 이 퀴어 축제를 하죠. 이번에 전주에서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올해 아마 시청에서도 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퀴어 축제 현장 제가 가봤지 않습니까? 한가운데 싸우는데 저희 가서 막 촬영도 하고 그러는데 그 퀴어 축제에 동참한 동성애자들 있잖아요. 저는 그 동성애자들이 진짜로 인권이 탄압받는가 한번 보러 갔어요. 진짜 그들이 불쌍한가 그들을 다 욕하는가 하는데 딱 거기 가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욕먹고 있더라고.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니들 그러다 망해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하는데 에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그런 거를 제가 그 동성애자들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런 거 봤는데 저는 왜 제재를 안 당했느냐. 저는 어떤 형제랑 둘이 같이 사진 찍으러 갔는데 형제랑 둘이 가니까 남자 둘이 가니까
통속이자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인가요? 거기서 한번 한적 있어요. 그 김조광수 감독인가? 동성에 대해서 막 뭐 한다 그러는데 그때 거기 사람들이 막 막고 있는데 저희들 이렇게 카메라도 또 이름을 붙여놨는데 GLTV라고 제가 붙여놨어요. 그 GL이 뭐냐면 Great Light, 큰 빛이거든요. 큰 빛 뽑은 거예요. GLTV인데 근데 LGBT잖아요. 동성애자들 LGBT GL 그러니까 LGBT인가 보다 해가지고 들여보냈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막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막 서로 막 싸우고 치고 먹고 조금만 우리 건드리면 니네들은 와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한가운데 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진짜 멋있는 목사님이 확 진짜 니들 망해 이러면서 막 다가가면서 막 하는데 밀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싸운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믿는 게 다른 것이라 믿는 게 다른데 동성애자들이 뭘 믿느냐? 그 젠더이즘을 믿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성은 교육받은 것이다. 여러분들 왜 나는 남자라고 생각을 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넌 남자야 얘기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남자라고 생각을 세뇌를 받아서 참 불쌍하다. 넌 남자가 아니야. 너가 남자가야? 누구한테 배웠어? 엄마한테 배웠어요. 그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논단 말이에요. 좌파 애들이 그럽니다. 논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딱 걸리잖아요. 그게 만약에 이제 믿어진다.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믿어진다. 그러면은 내 존재 자체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존재는 무엇인가? 나 어디서부터 왔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때 반드시 창조론 아니면 진화론을 선택해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 진화론을 선택해서 동물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원하면 말씀의 윤리체계를 지켜야 돼요. 요거 전체를 다 수용해야 되는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것 중에 뭔가 하나가 딱 걸리잖아요. 그럼 이걸 부정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 것이라 요 욕구를 충족해 줄 만한 어떤 선생이나 교사나 교수님이 아주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인텔리전트하게 안경 딱 쓰고 눈이 굉장히 이렇게 하는데 저는 눈이 크거든요. 꼭 그런 분들 보면 이러고 하는데 되게 멋있어 보여요. 예. 그런 분들의 권위를 딱 빌려가지고 특별히 우리 신학 안에서는 칼바르트 하면 미쳐버립니다. 칼바르트 교회 교의학이라고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 평생 집필도 못하고 죽었는데 집필 못하고 죽은 쪽수가 성경보다 많아요. 성경보다 많은 장을 그 집필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른 사람이 그 질문을 받습니다. 기자한테 교수님 예수님 사진 찍으면 찍혀요 안 찍혀요?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사진 찍으면 찍혀요 안 찍혀요? 찍히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찍힙니다. 근데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찍힌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얘기할 수 없죠. 안 찍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찍힌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신화적 인물이라고 하는 기반을 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파고들어가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성경을 안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주장하는 썰 제가 이거 굉장히 신학교 때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원본이 있느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성경이 누가 쓴 거 아닙니까? 그럼 원본 없다. 사본이 있느냐? 사본이 있다. 사본이 몇 년 됐느냐? 몇천 년 됐다. 그럼 몇천 년 동안 누가 베껴 쓴 걸 믿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또 물어봅니다. 너 일리아도 오디세이 믿어? 너 일리아도 오디세이는 믿는데 꼭 성경만 왜 안 믿는다 그래? 옛날에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가 썼는데 그거 믿어? 그 셰익스피어가 쓴 원본 있어? 그건 또 셰익스피어는 믿는 미친소로 믿는데요. 그러면 너 지금 시중에 교보문고에 책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82년생 김지영인가? 그거 많이 본다 그러는데 그거 이상한 책이라 그러는데 그거 막 본다 그러는데 그럼 그거를 쓴 작가 이름이 거기 있는데 그 작가가 그거 썼다고 너 믿어? 믿어. 왜 믿어? 컴퓨터가 그거 다 했기 때문에 믿어. 그럼 너 컴퓨터를 믿어? 그 컴퓨터를
작동하는 어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다 파고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믿으면 모든 책을 다 못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보다 신뢰할 만한 사본 자료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똑같은 내용의 사본 양이 전 세계 어떤 사본보다 방대합니다. 요거를 안 믿으면 무슨 책이든 다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믿어? 교과서 애들 믿지? 교과서 믿지? 아, 안 믿어? 아, 믿지 마. 교과서 믿지 마. 교과서 좌파 논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아, 얘기 잘, 아, 딱, 준비가 딱 된 거임. 예. 근데 그 교과서, 뭐, 교학사에서 썼다 그러는데, 교학사에서 쓴 거, 이것도 의심을 해보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은 그 뭐에서 시작되냐면, 믿음에서 시작되는데, 믿음을 어떤 사람들한테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심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 체계를 부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 그래야 이제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체계를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제가 주사파 출신 어떤 분, 주사파 분들랑 관련 친하셨던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대학교 때 공부는 안 하고 김일성 녹취록이 있대요. 그거를 귀에다 꽂고 몇 시간 동안 계속 막 쓰면서 계속 듣는답니다. 3, 4시간 동안 그것만 계속 쓰고. 그리고 김일성 그 자료가 있답니다.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그걸 밀수로 다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에서. 인천에 그 보트가 있답니다. 그분 얘기는 그분 얘기입니다. 그럼 의심하려면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거. 근데 저는 그분을 신뢰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존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말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셔야지. 어떤 분이 계속 사기치는데 그걸 믿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김일성 주체사상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계속 그거를 연구했던 사람이 임종석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뇌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가운데 청와대에 들어간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방향성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걸 한번 그냥 터뜨렸는데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또 이제 그 비서실장 자리에 딱 앉는 순간에 이제 목숨 거는 거예요. 피로 맹세했다지 않습니까? 주사파들은 항상 그 팔 긋는 데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충성을 맹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체사상. 옛날에 그 그짓 했던 사람들이 청와대에 임종석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포용하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바꿔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헌법 저는 통과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통과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통과되면 들고 일어나셔야 돼. 그리고 저는 어저께 그러니까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그 형량 선고 받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딱 볼 때 재판관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재판관 여러분들 아세요? 그저께 그 선고한 재판관 여러분 인격을 아세요? 얼마나 뇌물 받았는지 아세요? 그 뇌물 앞에서 탁 난 거부한다 그랬던 사람인지 여러분 아세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분 좀 잘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전라도 출신이시래. 전라도 하니까 내가 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저 이러면 안 되는데 전라도 하니까 또 의심이. 그리고 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선고한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판사를 세팅한 위에 법원장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꼭두각시고 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라인을 타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원하는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선고를 하는데 살인청부업자도 20년형 이하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20년형 그쯤에서 이제 받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고 살인청부업자보다 더 나쁜 짓을 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제 마음에 제 양심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 이게 연구를 해보기 시작했는데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실제적인 팩트 자료들이 막 무수히 나오는 것입니다. 태블릿 PC부터 시작해서 이게 가짜라고 하는 심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들 중에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으시는 분들이 이 나라 지금 상황이 어떤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은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상황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몇 분은 느끼실 줄 믿습니다. 전부 느끼시나요? 그렇게? 예. 이럴 때 지금 재판이 개판되는 상황에서 제가 어저께 한번 광화문에 가봤습니다. 광화문에 미군 반대 집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규탄 대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미국 규탄 대회 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봤는데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민주노총이 막 다 와가지고 미국 규탄 대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제주 4.3 사건이랑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미군이 우리를 죽였다, 양민을 학살했다 이래가지고 미국 규탄 대회 하는 식으로 하는데 30억 지원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국가에서. 왜냐하면 제주 4.3 사건 관련자들이 국가에서 받는 그 돈이 있대요. 그 돈으로 미국 규탄대회를 하는데 다른 단체들이랑 다 엮어줘서, 왜냐면 거기 자금이 있으니까, 자금 때문에 연합이 돼가지고 규탄대회 한다 그러는데 제가 거기 가봤어요. 가는데 저는 솔직히 태극기를 그 가방에 꽂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태극기 들고 왔습니다. 태극기랑 미국 국기 들고 왔는데, 태극기랑 미국 국기 뒤에다 꽂고 가려고 그랬는데 제 옆에 목사님이 큰 미국 국기 있어요. 아주 큰 미국 국기. 이거를 막 가지고 가는데, 아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렇게 가는데 내가 이거 꼽으면 되겠나, 이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쬐끄만 거 들고 거기 세종문화회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서 있는데 어우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우리 쳐다보는 딱 이러고 막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저기 미국 규탄대 딱 가서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태극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촛불집회 할 때는 태극기 못 들고 가게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압도를 해요, 압도를. 태극기가 압도합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서 그랬어요, 크게. 아, 저기 사람 없네. 사람 진짜 줄었다. 크게 얘기를 딱 했는데 어떤 어르신이 탁 쳐다보네. 야, 이 엑스엑스 막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시고. 아유, 저희가 뭐 가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이 또 뭐 집회 좀 계획해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오늘은 제가 광고 안 하겠습니다. 그거 알아서 뭐 그 광고 보시고 오실 분들은 오시고 그냥 뭐 하실 뭐 직장 가실 분들은 가시고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제가 경찰서에 갔는데 그 미 대사관이 여기 있으면 KT가 여기 있잖아요. KT 건물이 여기 있는데 이 KT 건물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라, 좌파 애들이. 그거를 몇 번씩 경찰 상대로 걸었대요. 그러니까 그 경찰분이 학을 띠는 거예요, 저희한테. 하, 막 이러면서. 검사, 변호사 다 필요 없대요. 검사, 변호사 다 필요 없고, 경찰도 안 되고, 판사가 한마디 입으로 딱 하면 이제 경찰도 끝이래요. 그 자리는 이제 성지가 되는 곳이라, 그 사람들의 성지. 그러니까 제가, 아유, 검사, 변호사 어떻게 이런 얘기 하니까, 아유, 검사, 변호사 아무것도 아니래요. 판사가 다 안 돼. 판사가 한마디 하면 끝이래요. 판사가 중요하대, 판사가. 근데 좌파 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대사관 바로 앞에서 미국 규탄대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터를 우리한테 좀 줄 수 있느냐. 우리도 거기서 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땡큐 아메리카 이렇게 하고 싶다 했는데, 예, 저희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쪽 라인이 있어야 그 자리를 준다. 차별하는 것입니다. 차별받는 것입니다, 우파들이. 아무튼, 거기서 그런 상황들 겪으면서, 제가 보니까 젊은이들이 거기 많이 가담돼 있더라고요. 미국 규탄대 보니까. 보통 대부분 다 젊은이들이고, 근데 태극기에는 어린 분들이, 물론 지금 보니까 많지만, 젊은이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늘었어요. 예전보다는. 제가 태극기 미군 국기 딱 꽂고 가니까 뒤에 어떤 아주머니가 아우 청년이 깨어나야 돼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아무튼 그 어머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망하는데 젊은 애들이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대로 이제 가는 거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파괴시키는, 의심을 하게 하는
그 썰들이 있었고 그 썰들 가운데 미혹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 가운데 양심이 화해맞은 어떤 말씀에 걸리는 어떤 것이 딱 있을 때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전체를 부정하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 대한민국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젊은이들, 대한민국 부정한 젊은이들 북한 가서 살아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나라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한번 진짜 공산주의자들하고 살아봐야 정신 차리지, 정신 절대로 못 차린대요. 지금 젊은이들 이 정신 상태 가지고는 정신 못 차린대요. 정신 못 차린대요. 저도 6.25전쟁 안 겪어봤습니다. 저도 북한에서 안 살아봤지만 그러나 제 양심으로 압니다. 좀 믿음의 눈으로 딱 볼 때, 제가 믿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북한이 굉장히 악하다는 건 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벌이는 행태, 좌파애들한테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느 정도 사실을 가지고 속입니다. 처음엔 사실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제주 4.3 사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에요. 민간인이 실제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위로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을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남로당이 했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남로당이 정상적인 단체냐 아니면 이 남로당이 나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단체냐, 이 단체가 순수하냐, 이 단체의 혁명에 대해서 명분을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만 제주 4.3 사건이 합리화되는데, 이번에 설모시라고 하는 어떤 교사가, 유명한 교사입니다. 그런데 남로당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미군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 미군정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압제하는 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하지 준장이 완전 철권 통치로 한 게 아닙니다. 뭐 이승만, 윤보선 이런 사람들 다 세워가면서 김규식 이런 분들이랑 대화해가면서, 그리고 미국은 우파만 지지 안 했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미국이 좌파도 지지했어요.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 청부살인하려고 했던 거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파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자식이 좌파면 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식이 좌파라도 헤어져야 된다. 좌우합작은 안 된다. 좌우합작하면 좌파한테 먹힌다. 합작부터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지 준장이 되게 싫어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실제 테러 가능성도 있었고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떼내려고 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하지 준장이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미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직접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아무튼 좌파도 받아주려고 했는데 조금 받아주니까 이건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이라. 위조지폐 만든 사건이요 아세요? 남로당 위조지폐 사건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합리적 의심에 또 들어갑니다. 합리적 의심에 들어갑니다. 위조지폐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남로당에 대해서 아시려면 여러분 요거 인터넷 보시는 분들 한 주일날엔 몇 명 보시던데 슈티코프라고 찾아보세요. 슈티코프 문서가 있어요. 박헌영이랑 이야기했었던 그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를 여러분 찾으시면 되고, 박갑동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남로당 그 리더였습니다. 박헌영쯤은 아니더라도 그분이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남로당의 비리에 대해서 다 까발렸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박갑동 슈티코프 그 자료를 쫙 보면은 소름이 확 끼칩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폭력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을 누가 먼저 죽였느냐, 경찰이 사람들 너무 심하게 학살하고 그리고 우파 극우단체들이 너무 폭력적으로 나간 것도 좀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시작을 누가 먼저 했느냐 이거예요. 남로당이 먼저 한 것입니다. 남로당은 빨간당입니다. 스탈린의 지령을 받은 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 대사관이 남한에 있을 때 박헌영이 소련 말을 잘하는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련 대사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령을 받은 것이죠. 누구의 지령을 받았어요? 스탈린의 지령을 받았어요. 미 군정주의 이 썩을 것들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스탈린 자기는 소련 지령 받고, 박헌영이
안티크리스천의 원조인 거 아세요? 크리스천은 남로당을 지지하면 안 돼요. 안티크리스천 할아버지예요. 박헌영. 박헌영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남한의 최악의 악은 미국 선교사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미국 선교사들. 그들이 박헌영 얘기를 제가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 재래식 무기보다도 더 위험한 놈들이다. 그들을 한 명이 몇천 명을 막 오염시키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보다도 더 위험한 놈들이 그 미국 선교사,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그 남로당을 굉장히 떠받드는 그런 분위기가 대한민국 땅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이쪽 남로당 쪽으로 뒤집어지기 직전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 때 이럴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한에서 좌우가 분열되어지면서 좌쪽이 실권을 잡는 식으로 이렇게 나갈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박헌영은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북한으로 가죠. 남로당 최고 지도자 박헌영 관 속에 들어가서 북한으로 이제 가서 6.25 전쟁 치르는데 6.25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 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김일성이 물을 때 박헌영한테 묻습니다. 박헌영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숙청하죠. 결국엔 박헌영 권총으로 숙청하죠. 남로당의 결말 뭐예요? 나보다 더 빨갱이한테 숙청당하는 거예요. 우파한테 숙청당한 게 아니에요. 같은 좌파끼리 숙청하고 별 아유 그 이 말을 하려다 별 뭐를 떱니다. 별 뭐를 다 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임종석한테 먹히는지 좀 아셔야 돼요. 임종석이 새빨간 빨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보 애들이 임종석한테 못 당합니다. 이정희 이석기한테 못 당합니다. 여러분들 새빨간 빨갱이 완전 친북 새빨간 빨갱이한테는 못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그 지령을 받는 라인이 있는데 요 라인을 받는 애들이 굉장히 목숨 걸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어떤 그 충성 맹세를 하고 그 다 어떤 위치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 어중이 떠중이 하는 사람들은 어중이 떠중이 하다가 그 실권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 기득권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된 것인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역사적으로 볼 때 우파가 극좌파를 처단했습니다. 이승만이 결국에는 그 낙동강 정선에서 승리를 불러옵니다. 어떻게 승리를 불러와요? 전 세계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세계적인 도움을 유엔이 파병돼 유엔군이 파병되고 미군이 많이 파병되고 미군들이 막 죽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살게 되어지는데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쟁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 지금 이렇게 나라가 됐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심각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고 항상 믿음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인 도움을 받으시려면 특별히 트럼프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그 좌파가 이야기하는 그 거짓 합작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다 분별해내시고 그걸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해도 기득권을 잡기 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기득권을 차라리 버려버려요. 그리고 진실을 택하는 것이라 진실을 자꾸 이야기하면 흐름이 우리 쪽으로 올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예, 이것이 예수님의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제가 권면해드리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권면해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뭐 보시는 분도 있고 좀 바쁘셔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아니 가짜인지 사도행전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 2000년 전에
그 이 복음이 지금까지 유지되어진 로마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뭐 대제국들이 뭐 무수하게 다 망해가는데 복음이 지금까지 유지되어진 거 역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해도 이게 진짜인 것이라 그러니까 요 기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신다고 한다면 이 말씀과 걸려있는 이 복음과 걸려있는 모든 내용을 다 믿으셔야 되는데 한번 마태복음 5장 우리 같이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5장 17절 18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예, 다 이루리라 아멘 예 천지가 없어 여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이라고 돼 있는데 1점이 헬라어로 보시면 이오타라고 한 단어인데 이오타가 뭐냐면 이게 위에 점 하나 찍는 이런 그 문법이 있어요 헬라어에 요거 점 하나도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이렇게 그 경강점이 이제 들어갈 때가 있는 아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히브리 단어에는 없는데 근데 아무튼 이 히브리 단어 그리고 구약 성경 아람어로도 좀 쓰여졌는데 아람어에 이런 점 하나 있잖아요 획 하나 있잖아요 요 획 하나 있잖아요 요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하나라도 무시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권위로 기록된 것으로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으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신학자보다도 더 올바르게 믿으시는 분이 어린아이처럼 마음의 눈으로 그대로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구절 가지고 큐티를 너무 오래 하시고 막 이거를 짜개고 쪼개고 하시다 보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 그때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일상생활의 삶을 다 뜯어고치라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산상수훈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된다. 라가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공허하다, 텅 비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뇌가 빈 사람이 있습니까? 이 꼴통 그러잖아요. 골이 뭐냐면 꼴이 제가 예전에 욕을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욕이 굉장히 이제 사람을 비하하는 내용인데 꼴이 뭐예요? 골. 통이 뭐예요? 통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꼴통. 꼴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막 그 믿게 하는 식으로 막 어린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개라고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개들, 행악자들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근데 이건 진실입니다. 진짜 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죠. 이 뱀새끼야 이런 식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뱀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 발을 심판 근데 이게 진실입니다 왜냐면 마귀의 자식이 독사거든요 마귀를 예뱀이라고 하죠 너희들 거짓말하는 자들 너희들 그런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길 좋아하는 자들인데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진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개같은 사람 개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와 행악자를 같이 두는 것이죠. 근데 그 이런 거는 진짜 막 어떤 사람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렇다 쳐도 이제 그 이런 욕들이 있어요. 성적인 욕이 있어요. 그 열하고 팔 여기 있어요. 알아요? 열하고 팔 이게 있어요. 이게 그 성기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팔이 뭐예요? 이게 창렬을 의미한다면 판다. 이게 뭐예요?
그걸 판단한 뜻인 것이에요. 요거를 하시면 안 돼요. 요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요런 걸. 그리고 지읒, 니은이 있습니다. 지읒, 니은.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이거 아세요? 이거 애들 많이 하죠.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모르시는 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성관계 할 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사정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온다. 나가 뭐예요? 나온다. 요런 건 하면 안 돼요. 요런 욕은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끼리 막 말 까면서 막 하잖아요. 자유롭게. 애들 어렸을 때부터 그 음란 문화가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음란 문화가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희 때는 부모님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그런 욕들을 막 애들끼리 했단 말이에요. 저희 때. 그런 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하다 보면 애들이 분노로 꽉 차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서로 그런 욕 했다고 그러고 막 치고받고 싸우진 않지만 그 자기 자신의 양심에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확 쌓이는 것이죠. 애들이 뱀새끼가 됩니다. 진짜로. 이럴 때 뱀새끼, 제가 이렇게 뱀새끼 이야기하는 건 욕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뱀새끼, 개새끼, 개, 자식들. 이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벨리알의 자식,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의도적으로 존재적으로 무시하는 놈들. 이런 욕했던 거 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욕했던 거. 혼자 있을 때 이런 욕했던 거.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영체랑 같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와 나 자신의 의지적인 생각 가운데 이게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항상. 혼자 있을 때는 내 존재가 드러난다고 보셔야 돼요. 내 존재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날 때. 그러니까 음란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뭐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 그 시간이에요. 혼자 있을 때. 음란한 타이밍. 근데 거룩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경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예, 너무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차 운전하는 시간 때 맨날 찬양하고 부흥에 혼자 하면서 다니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혼자 있을 때 차에서 별의별 이상한 생각들이 다 들면서 차 방향성을 이상한 대로 막 이렇게 도시는 분들이 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차를 사면 어떤 분들 뭐 낚시하러 막 많이 가시고 그런다고 하는데 낚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낚시만 안 한대요. 낚시하러 가면. 거기 수많은 모텔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막 이제 간다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언제 들어와요? 차 안에서 막 들어와요. 찬양 안 하고 막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권면해 드리는데 차 있으신 분들 제가 차 없을 땐 몰랐는데 차 있는 거 진짜 좋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차 여러분 다 가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차를 못 사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어머님이 한 방에 그냥 현금으로 확 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머님 감사합니다. 예. 근데 타고 다니는데 너무 좋아. 그 차 혼자 타면 부흥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에 블루투스가 돼가지고 거기서 한번 말씀을 듣는데 요즘에 이제 말씀 앱 차인표가 예수님 역할하는 그 앱이 있어요. 근데 그거 듣는데 특별히 욕기를 듣는데 욕기를 배한성신가요? 그분이 하는데 우와 저는 진짜 스펙타클합니다. 그거 들으면서 막 그 운전하면서 찬양하고 막 가면서 하는데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요. 차 안에서. 어쩔 때는 아내가 같이 간다 그러면 싫을 때가 있는 거죠. 왜냐면 혼자 있을 때 오늘도 제가 이따가 어디 가야 되는데 강원도 어디 누가 예배 드려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면 그 가는 두 시간 혼자 차에서 찬양하면서 막 갈 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의 존재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 막 없을 때 막 그 뒷담화라 그러죠. 뒷담화를 하는데 막 욕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린 거죠. 이런 욕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여러분들 아는 모든 욕이 다 이런 식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내 친족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다
다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들으면 분노가 자기도 모르게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빛이 달라져요. 욕을 계속 들어먹잖아요. 그럼 눈빛이 달라져요. 굉장히 폭력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게 음악에서도 연결되는데 음란한 음악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음란의 욕구가 자기도 모르게 쏙 들어오게 됩니다. 청소년 여자애들이 아이돌에 미치죠. 그 음악을 들으면 미치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처럼 음란하지 않습니다. 음란의 어떤 그 루트가 다릅니다. 남자는 보면 욕구가 들어와요. 자꾸 그 여자를 볼 때 아 딱 보고 아유 저거 그냥 저렇게 생겼네 이러고 그냥 탁 돌아서면 됐는데 남자들은 그걸 계속 본다. 계속 보고 막 쫓아다니는 식으로 침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 음란해지는 것이라 남자들은. 여자들은 생각으로 음란합니다. 계속 아이돌이랑 막 별의별 생각들을 막. 그리고 또 그 소설책 제가 보니까 저희 누님이 예전에 그 책들을 옛날 소설책들 아 저 딱 보니까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건데 그 밀고 당기게 하는 거 그런 거 계속 보는데 아 짜증나 막 이러면서 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 본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여자들은 생각으로 막 그 음란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의 음란이 아이돌 숭배랑 연결되는 거예요. 아이돌 숭배랑 이제 그래서 아이돌이 뭐 뜻이에요? 또 아이돌? 우상이란 뜻이에요. 우상. 아이돌 숭배,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이고 부모님 공경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돌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돌이 밥을 해줘요. 돈을 줘요. 아이돌이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 돈 뜯고 영혼 뜯는 거예요. 돈 뜯고 영혼 뜯는 거. 그래서 음란한 음악을 계속 듣고 그리고 헤비메탈 음악을 계속 듣잖아요. 예! 막 하는 게 있어요. 그 일렉 기타를 세게 하잖아요. 그럼 분노가 표출이 막 돼요. 예!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노에 쌓여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 영이 매치가 되기 때문에 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노가 쌓여있던 애들이 미칩니다. 그것들은 미칩니다. 근데 그런 거를 계속 들으면 환청이 들릴 수도 있고 환영이 보일 수도 있고 애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제가 아까 그 서든어택이라는 그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옛날에 신학교 때 그 좀 했었는데 그 하다 회개하고 이제 그거 안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죽이는 게임인 것이거든요. 사람을 헤드샷이라고 있어요. 총으로 탁 쏘는데 머리가 팍 터져요. 그거를 계속 하면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 게임을 어떤 애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게임을 계속 하다가 부모님이 얘야 밥 먹어라 그럼 헤드샷 하다가 뭐야 막 애가 마귀 새끼로 변해요. 마귀 새끼. 그런 게임 하지 마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화를 보실 때 여러분들 영화를 보실 때 요즘에 15세 이상도 위험합니다. 15세 이상 또 음란한 게 거의 다 껴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애들한테 보여주 그 15세라고 해가지고 보여주시면 애들한테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게 제가 지금 이야기했죠. 이렇게 실생활적으로 적용시키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양심적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한 게 나쁩니까? 악합니까? 의심할 만합니까? 야 저건 너무 악하다. 그 게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악합니까? 악하다고 누가 하겠죠. 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서 저렇게 우리의 게임을 못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는 사람일 거야. 이러면서 어떤 청소년 애들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해. 과거를 막 파고드는 것이라. 너는 게임 했어 안 했어? 난 했지. 했는데 왜 그래? 난 회개했지. 난 그리고 안 해. 난 회개한 다음에 절대로 안 해.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나 알기 때문에 난 안 해. 너도 회개해. 아 짜증 막 이러면서 막 그럴 수 있는데 그 나가라 하는 자마다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계속 쌓아놓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재판정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 특별히 여기서 형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돼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 막 나가라 그러고 막 뭐라 그러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천국 지옥 심판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요 의로운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골빈놈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입이 나 자기도 모르게 쏙 나와버렸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 어린애들이 있어요. 부모님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일찍 들어가야 돼. 아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남자친구 사귀지 말라 그랬어. 여자친구 사귀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난 사귈 수가 없어. 아 사귀자. 아 나 사귈 수가 없어. 왜? 부모님이 하지 말라. 안 돼. 사귀자. 아니야 나 사귈 수가 없어. 아니 나 싫어. 이러니까 딱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사랑이 암론처럼 분노로 변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이제 달려드는데 스토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야, XX야 막 욕이 막 나오고 그런 그게 이제 지옥자식이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옥자식이라는 증거. 요 말씀 이 말씀을 이제 믿게 되면 그 다음 꿈은 말씀도 믿으셔야 돼요.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도 믿으셔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이 말씀 설교할 때 굉장한 제가 저항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전부터 오늘 한 번 더 하기 원하는데 5장 31절 3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시작.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못 버린다라고 남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들한테. 근데 이제 음행한 이유는 그럼 최소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호세아서 보세요. 아내가 바람피죠. 근데 또 받아들이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바람핌에도 불구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선지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저 상담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을 잘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저는 진짜 모릅니다. 어떤 분 내 얘기 한다 그러고 막 시험 들고 나가신 분이 막 있고 몇 분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 몰랐어요. 근데 그분 그런 얘기 듣고 막 나간다고 막 그것도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딴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막 저한테 들리고는 제가 얼마나 황당하던지 아 근데 제가 쿡쿡 찔리긴 찔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간음을 해도 받아들인 경우도 있어요. 용서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운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받듯이 그렇게 죄에 빠져있는 사람을 그대로 건지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 잘못을 했어도 받아들일 만한 어떤 결정이 되시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결정하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리는데 근데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좀 연약하고 그러면 근데 최소한의 경우 이제 음행을 하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음행한 이유 없이 음행 안에서 성격 차이라고 하면서 버린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성격 차이는 무조건 있습니다. 성격 차이가 없으면 이상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평생에 부부싸움 해본 적 한 번도 없다 그러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예. 부부싸움은 꼭 있습니다. 막 야야야 이러면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예,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막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저는 치우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저는 안 치워져 있는 걸 봐도 몸이 편안하면 좋아요. 그래서 아유 안 치워져 있어도 아유 평안하게 그냥 치우지 마 치우지 마. 치우는 사람 있어도 저는 그런데 아내는 항상 치워요. 뭐 보면 계속 치워요. 계속 치워. 우리 집안 보면 막 계속 깔끔합니다. 그 쌓여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빨래 쌓여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은 어떤 여자분들 요거를 잘 몰라요. 결혼하면 뭐부터 해야 돼? 빨래부터 누군가 해야 돼요. 내가 안 해도 누가 시켜야 돼. 이것도 힘든 일이에요. 누가 시켜야 돼. 근데 집안에 있으면 누가 다 해줘요? 부모님이 해주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빨래하는 애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제 저는 안 치우는 성격이라서 예전에 고래밥을 제가 먹다가 고래밥을 먹다가 그 흘렸어요. 고래밥 먹다가 흘렸는데
아내가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것입니다. 왜 흘려? 근데 제 생각에는 흘려도 돼요. 아, 나중에 좀 주워 먹던가 뭐 좀 치면 되지. 아, 뭐 흘려도 돼요. 근데 왜 흘려? 그래가지고 내가 잠깐 쓸 테니까 저기 밖에 나가 있어. 딱 그런 거예요. 내가 쓸 테니까 저기 그 신발장에 나가 있어. 잠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래밥을 탁 집어던졌습니다. 아이! 막 이러면 탁 집어던졌어요. 아래로. 고래밥을 탁 집어던졌는데 아내가 탁 보더니 푹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갑자기 엄청 웃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제가 그래도 고래밥을 집어던졌잖아요. 아래로. 이렇게 탁 집어던졌잖아요. 막 아내한테 막 집어던지고 이거 아닙니다. 아래로 그냥 확. 나 고래밥 진짜 먹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했냐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죄스러워가지고 새벽 기도 때 십자가 보고 막 울면서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이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런 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들. 빙산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한 사건입니다. 아무 고래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제 30년 동안 쌓여있던 그 생활 패턴인데 요게 이제 아내는 30년 동안 치워왔단 말이에요. 계속 깔끔하게 치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30년 동안 고래밥 먹는데 그 흘려도 괜찮은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성격 차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혼하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건 음란이 껴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늠한 연고,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고 한다. 그건 가늠하고자 하는, 음행하고자 하는 어떤 기운이 껴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그 음란의 기운이 껴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아, 마가복음 10장 보기 전에 이거 완전히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편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권면해줘야 돼요. 이 남편이 그 다른 여자한테 장가 안 가고 그리고 죽지 않았으면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단 남자 만나지 마세요. 요 얘기 되게 싫어합니다. 요 얘기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그 지금까지 겪어온 바로, 그리고 어떤 분들, 저는 상담 안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대로 얘기해줘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전에 전화가 온 적이 있는데 남편분이 자기를 때린대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대요. 근데 이제 감옥에서 출소하면 때리니까 애들이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이혼해, 아빠랑 같이 살지 마, 아빠랑 같이 살지 마, 이혼해 막 그런다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럼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럼 이혼하세요. 그 제가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고 자식은 결혼하면 이제 어머님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아버님은 나중에 이제 70대, 80대가 되면 힘이 없어집니다. 때릴 기운이 없어지십니다. 근데 그때 되면 어머님이 잡으시면 됩니다. 그때 잡으세요. 그때까지 기다려. 근데 만약에 이 기회를 놓쳐버리, 잡을 기회를 놓쳐버리시면 나중에 남편한테도 버림받게 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로운 상태까지 되시면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애들 말 믿지 마세요. 애들 말 믿지 마세요. 제 말을 믿으세요. 아버님 조금 기다리시고, 좀 너무 폭력적이다 싶으면 조금 떨어져 계시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조금 떨어져 계시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이 빠질 때까지 구워 삶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권면해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애들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막 또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제가 해드렸는데 그 요즘에 많은 이혼 상담학자가, 이혼 상담 전문 변호사가 그렇게 상담 안 해주죠. 아유, 그 성격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죠.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당신의 인권이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당신의 권, 당신의 삶의 가치가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맨날 맞으면 되겠어요? 하는데 나중은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저는 또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권면해드리냐면, 한번 남편이랑 헤어지면, 남편이랑 사별했다라고 할지라도, 사별이라고 할지라도 결혼하는 거 추천 안 해드립니다.
사별했다라고 하죠. 근데 사별한 다음에 결혼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거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근데 그렇게 추천 안 해드립니다. 최고의 것은 그걸로 추천 안 해드립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장모님을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장모님이 결혼 안 하셨어요. 저희 아내 저희 처형 먹여 살리려고 결혼 안 하셨어요. 저희 두 살 때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고아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별의별 막 그 어려움을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 제가 처음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장모님 집에 탁 가는데 사위 절대로 내 딸은 절대로 내 딸은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과거 얘기 그 내가 이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 과거 얘기를 막 두 시간 동안 푸시는데 제가 그 처음에 듣는데 이게 졸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막 좀 너무 졸린 것이라 예전에 그 성교부 총무실에 거기 와가지고 큰 교회에서 막 찾아오셔가지고 그리고 장모님이 저희 집에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우세요 막 우세 이런 집에 오게 되다니 막 이러면서 우세 왜냐면 제 집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 집이 어머님 집이고 그걸로 또 들어온다니까 그거 보시고 무릎 꿇고 막 우시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장모님이랑 처형이랑 아내 관계를 딱 보니까 굉장히 친밀해요 지금 장모님을 존경하고 있는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장모님한테 잘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 엄마가 나 우리를 안 버렸고 우리 때문에 결혼 안 했구나 다 알아요 나중에 다 압니다 엄청난 축복 엄청난 축복으로 그 가정 가운데 쌓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이 길을 권면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시면 또 제가 축복해 드립니다 사별한 거는 결혼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근데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제가 이제 권면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니라 예수님의 가늠의 기준이 우리나라 법과 다르죠 요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최고의 길입니다 진짜로 해보면 이게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 장모님 자랑하는 건 아닌데 그 장모님의 길이 최고의 길입니다 예, 사별했는데 결혼 안 했어요 애들 때문에 예, 이 얘기하니까 아내도 막 지금 눈물 글썽이잖아요 이런 얘기만 하면 맨날 눈물 글썽해요 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우리 같이 보실래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예, 10절에서 12절 마가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 1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가늠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가늠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아내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아내를 버리고 두 번째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재혼하면 본처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셋째 부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트럼프가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있죠 그 이혼하고 둘째 부인이랑 재혼했죠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첫째를 본처라고 하십니다 본처라고 마이클 조던이 결혼했습니다 이혼하고 결혼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이혼할 때 그거 굉장히 이슈가 됐죠 마이클 조던 재산이 천문학적인데 그 이혼해가지고 위자료가 엄청난 것이라 그러니까 그 부자들 부인 옆에는 인권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달려드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이혼하면 대박입니다 이혼하면 대박입니다 계속 옆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월스트리트 부자들은 결혼 계약서를 꼭 씁니다 30년 동안은 이혼하면 안 된다 30년 안에 이혼을 하면은 그 위자료 없다. 이거 계약서를 법적으로 쓰고 결혼해요. 마이클 조던이 두 번째 결혼할 때 그렇게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첫째를 본처라고 하십니다. 둘째를 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약 율법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혼하고 재혼하면 안 됩니다. 그거 가늠입니다. 이혼하고 재혼하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이혼하고 재혼하고 보면 욕구가 팍 생겨납니다. 이 음란의 욕구가 확 생겨납니다. 또 그렇게 하고자 싶은 이게 음란인데 이걸 죽여버리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죽여버리는 말씀을 그리고 한번 성관계를 갖잖아요 율법에는 한번 성관계를 가지면
그러면 성관계한 그 사람의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다 챙겨주라고 돼 있어요. 한번 관계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랑 미국 법은 난잡하죠. 클럽 가가지고 난잡하게 막 프리섹스를 해도 괜찮은 것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 법은 허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법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한번 이제 몸을 섞으면 책임지라고 돼 있어요. 무조건 책임져야 돼. 돈, 그 입을 거, 뭐 집까지, 그 동침하는 것까지 다 책임지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랑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을 비교할 때 뭐가 선해요? 하나님 법이 더 선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혼하고 재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율법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이 죄된 상태 가운데 죄의 죄됨을 드러내는 말씀이고 그 죄된 상태 가운데 그 죄된 상황을 끊어버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죄된 상태를 극복하게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죄를 안 짓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다가 끊는 거랑 죄를 안 짓는 상태가 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근데 복음은 죄를 안 짓는 상태.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가늠한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 눈알 조절을 하면은 그 어떤 의로운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저는 예전부터 눈알 조절 훈련을 했습니다. 눈알 조절 경건의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쁜 여자가 있으면 다 눈알이 막 돌아갔는데 그거 이제 딱 보고 아 이쁘구나 그러고 이제 딱 다른 데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근데 못생긴 여자는 잘 안 쳐다보게 되게 하는 것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남자는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쁜 여자가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누구에게 축복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버지한테 축복이에요. 아버지한테. 욥이 고난 많이 당하죠. 욥이 고난 많이 당한 다음에 게렌 합북이 태어나는데 굉장한 미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뻐졌어요? 아빠를 위해서 이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음란한 게 뭐냐면 여자들이 그 자기 자신을 많이 봐주면 그 좋아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많이 봐주면. 그래서 막 그 연예인들이 등 파인 걸 막 이게 U자 그 얼마나 추울까 그 생각하는데 등 U자로 막 파인 거. 그리고 제가 큰 교회 다닐 때 진짜 싫었던 게 뭐냐면 여자들 짧은 치마 V넥 그거 진짜 싫었어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 때. 그리고 팀 모임 하는데 막 여기까지 막 파인 거.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팀장님한테 팀장님 저거 좀 제재하세요. 제가 막 그때 여자 팀장님이었는데 예. 요 팀장님이 여기 있습니다. 요 여자 팀장님이었는데 팀원이 U자 이렇게 막 파인 거 완전히 막 여기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거 시험 듭니다. 남자들. 그러니까 얘기해가지고 이제 잘 정돈하게 옷 입고 온다 그래도 그럼 저희 교회 오실 때 V넥 짧은 치마 입으시면 안 됩니다. V넥 짧은 치마. 그 V넥 어떤 분이 영안이 열리셔가지고 보시는데 V넥에 뱀이 이렇게 쪼아리고 있더래요. V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뱀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남자가 눈을 딱 보잖아요. 음욕을 품고 그러니까 음욕을 품지 않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지나가다가 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음욕을 품고 이제 작정해가지고 그 버스 같은 데서 작정해가지고 아 저게 보고 싶은데 이렇게 딱 보잖아요.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뱀이 슉 들어간답니다. 눈알로 쏙 들어간답니다. 그거를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봤는데 저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 뒤에 여기 밑에 뱀들이 이렇게 메두사 거꾸로 매달린 거 아세요? 메두사 아세요? 메두사가 이제 머리에 뱀이 가득하죠. 메두사가 거꾸로 이렇게 매달린 것처럼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여기를 이제 보는 사람마다 뱀이 눈으로 쏙쏙쏙 막 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빙성이 있어요. 여자들이 옷 잘 입으셔야 됩니다. 단정하게 입으세요. 그리고 센스티브하게 되게 이제 좀 화려하게 밝아 보이게 꼭 입으시길 제가 권면해 드린 것이. 그리고 옷에 돈을 투자하세요. 옷에 돈을 좀 밝아 보이게 사람들한테 좀 활기차게 보이는 것으로 투자하시되 이런 거 V넥이나 짧은 치마는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아내한테 요거를 같이 나눴는데 그래서 같이 옷 사러 여기저기 이제 다녔는데
이런 옷이 거의 절반입니다. 이런 옷이 진짜 제일 많습니다. 예, 아내가 이런 옷 아닌 옷으로 막 입을 막 사고 막 하면서 되게 시간 많이 걸리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 그게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 여자한테도 해당되는 겁니다.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이혼하고 재혼하면 간음을 행함이라. 제가 아는 어떤 그 전사님이 이화여대 출신이신데, 그분이 7혼인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서울대, 두 번째는 연세대, 세 번째는 장로님, 네 번째는 젊은이, 다섯째는 편의점 젊은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좀 이쁘장하고 학력이 되니까 남자들이 붙는 것이라.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교회 안에서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면서 전도사 하는데, 아, 현대에 그럴 수 있다. 마가복음 10장은 현대 상담학에 있어서 이거는 의심해봐야 될 말씀이다. 예수님 시대에 이건 구닥다리 시대의 말씀이고, 요즘은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상담학 프레임이 걸리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 말씀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과거에 이혼하고 재혼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사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랑 잘 사세요. 다시는 이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시는 분이랑 이혼하고 재혼하셨던 과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다시는 이혼하고 재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좀 이혼하고 떨어졌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재혼하지 말고 그냥 따로 사세요. 따로 사시는 식으로. 예. 그렇게 하시고 언젠간 합해지시는 식으로. 저는 꼭 그렇게 권면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저한테 상담을 혹시 요청하시려고 할 때, 요런 곳에 대해서는 저한테 좋은 얘기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요 말씀 그대로 저희가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상담을 받지 마세요. 왜냐면 상담을 하면은 그분에 대한 치부를 제가 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미안해져요. 이 말씀 저는 증거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또 증거하면 표적 설교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험담하고 다닌다 이렇게 막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험담 안 합니다. 저는 험담 안 합니다. 여러분들 살리려고 요 말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길을 알려드리려고 요 말씀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를 믿으시면 요것도 걸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요것도 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잖아요. 요것도 걸리셔야 돼요. 전체를 믿으셔야지 요거를 이제 부정하려고 하면은 뭔가 다른 교리 썰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여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가 복음입니다. 마태 복음입니다. 누가 복음입니다. 요한 복음입니다. 복음서 안에 복음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성육신하신 게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인데 어느 하나 안 믿으려고 하시면 교리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특별히 이제 복음서 예수님 말씀을 부인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신칭의 교리예요. 이신칭의가 복음서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제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 믿으셔야 돼요. 이걸 예수님 말씀 복음서를 다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신칭의를 믿으면 이신칭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면 의로움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대상이 있는데 이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특별히 설교를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가장 속이 시원한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설교를 믿으라. 산상수훈을 다 믿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다 믿으시고, 마태복음 23장 다 믿으시고, 마태복음 24장 다 믿으시고, 예수님의 설교 꾸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실 때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세요. 꼭 그렇게 나팔 불지 마시고.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나팔불기용으로 여러분들 그 구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팔불기용으로 구제할 때 돈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팔불기용으로 구제할 돈은 그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고 들어온 돈들 있잖아요. 노동하지 않고 들어온 돈들은 나팔불기용으로 다 구제로 써버리세요. 그래서 명예를 높이시란 말이에요. 명예를. 예를 들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로또 복권, 여러분 로또 복권 제가 하라고 권면 안 해드립니다.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이제 누가 했는데 당첨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들어왔다. 노동 안 하고 들어온 돈이죠. 이러한 돈들이 사업하다 보시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세금 문제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돈들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명예를 높이시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하는데 근데 이런 건 하늘의 상급이 하나도 안 쌓입니다. 이걸 넘어서서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는 것도 꼭 여러분들 감당하시되 특별히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도와줄 때 가족 친지분들 먼저 하셔야 돼요. 가족 친지분들. 가족 친지분들을 도와주는 거는 대부분 다 나팔 안 불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부터 시작하셔서 정말 인격적으로 어떤 분들을 도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그리고 또 한 구절만 더 보고 복음서에 한 구절만 더 보고 구약 잠깐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같이 보실래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7절 예, 16절에서 17절 예,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예, 성전이냐. 성전에 금이 커요 성전이 커요? 성전이 크죠. 근데 성전에 뭘 원해요? 실물 금을 원하는 것이죠.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지킬지라. 그 약발이 있다. 건축 헌금 작정하면 약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장로 직분 돈 내면 그 장로 직분 약발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요건 요거를 거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큰 교회 대부분 직분 돈 받고 주거든요. 그거를 거부하셔야 돼요. 요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예 직분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분자의 자격이 되면 직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 다섯째 오중직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중직임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인 것이거든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사도란 단어가 마태복음의 10장에 처음 나옵니다. 복음서 시대에 사도라고 제자들을 칭해주시고 보내시는데 마태복음 10장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야 되고 사도는 요한복음 21장처럼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고 치고 예, 그, 또 장성한 양을 또 치라 이렇게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적이신 분들은 자기를 사도라고 자랑 안 합니다. 그냥 사도 구약성경에 나온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신사도운동 있잖아요. 신사도운동이 왜 잘못되냐면 그게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운동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연관되어져서 표적과기사를 막 행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들 위주로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막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은 잘못될 수 있어요. 옛사도 운동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운동으로 돌아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표적과기사가 나타나고 자기 것을 자기라고 하지 않고 남은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자들 은가금은 내게 없군요.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가금이 없지 않아요.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헌금을 줬는데 은가금을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사역을 재정력으로 안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적이신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께 보냄받음으로 사도행전 10장의 열매를 그대로 나타내면서 개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님들 중에 선교사님들 중에 사도적인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는 사도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사도적인 열매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터키에 어떤 분이 가셨는데 선교 단체가 2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혼자서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갔는데 표적과기사가 나타나요. 병든 자가 치료 안 받고 막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막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 엄청나게 위험한 지역입니다. 터키가.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는 사도행전 역사 코테로 나타나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직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장로 직분이 얼마나 무서운 직분인지 아세요? 장로 직분을 받으려면 먼저 집안의 자식들을 잘 키우는 열매가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술에 임박히면 그 장로 못 됩니다. 집사도 못 됩니다. 술 먹으면 집사도 못 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장로들은 양의 무리를 치라고 돼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한번 장로 나온 김에 잠깐 우리 같이 살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예,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시작.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예, 기꺼이 하라. Ready mind, 기꺼이 하다. 준비된 마음이라는 뜻인 것이에요. 준비된 생각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돈 좋아하면은 더러운 이득을 좋아하면은 장로가 못 되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자가 장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실 그리하면 목자 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장로는 목자입니다. 목자가 아니면 장로가 안 됩니다. 양의 무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속 돌봐주고 먹여주고 말씀으로 그렇게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장로 역할을 조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 역할을.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먹이죠. 요게 장로 역할이에요. 요게 장로 역할. 그리고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우리 잠깐 같이 보실래요?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장로들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름 바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름 바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사가 돼서 치료하는 기법이다. 기름으로 그때 당시에 뭐 병자를 치료한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고치셔야 장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장로 제도는 타락했어요. 우리나라 장로 제도. 돈이 전혀 상관없는 채 장로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고 양들을 치고 있으면 장로 직분 감당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여기십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예, 제가 오늘 이게 지금까지 신약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구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제가 마칠 텐데 구약을 보실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요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세 오경이 있죠. 그리고 모세 오경이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이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예 역사서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 이거를 이제 시가서라고 하는데, 시가서가 있고, 예레미야, 이제 예레미야서. 이건 선지서로 들어갑니다. 대선지서가 있고, 뭐, 무슨 선지서가 있어요? 소선지서가 있죠.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구약 성경 흐름이 있는데, 그럼 구약 성경을 보실 때, 그래서 모세오경 중심으로 보세요. 모세오경. 율법 중심, 율법이라는 꼬챙이를 가지고 요걸로 확 뚫어버리세요. 이렇게. 예. 특별히 모세오경의 핵심이 신명기라고 보는 것이에요. 신명기가 다시 말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는 율법. 율법 내용이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압축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내용을 신명기 말씀에 적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역사서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합니다. 신명기 역사서. 역사서 때 왕들이 심판당하고 저주당하고 축복받고 그러죠. 뭐 기준으로 축복받아요? 신명기 말씀 근거로 축복받고 저주받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선지서 예레미야 보시면 그 상징 행동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징 행동. 예레미야가 띠를 띠고 있는데, 이 띠를 유프라테스 강 바위 있는데 거기 숨겨두고 다시 왔다가 또 다시 가라 해가지고 딱 갔더니 이 띠가 썩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상징 행동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라 그러세요. 에스겔 보고 이쪽으로 며칠 누웠다가 이쪽으로 며칠 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순종했더니 뭐가 떠요? 계시가 딱 뜹니다. 뭐에 대한 계시가 떠요? 모세오경에 대한 계시가 실생활로 탁 뜨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마음을 실생활 가운데 탁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그리고 호세아 이런 선지서의 특징이 실생활 가운데 모세오경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세오경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예. 구약성경 보실 때 항상 모세오경 중심으로 보시기를 제가 권면해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말씀하신 것이면, 내가 율법을 뭐하러 왔어요? 완성하러 왔다. 복음은 뭐예요?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방향성이 있어요. 율법의 방향성이 퍼펙트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가요? 퍼펙트. 아, 에인가요? 인가 퍼펙트. 완전함을 향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완전함을 체험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완벽히라는 뜻인 것이거든요. 성도의 온전함. 근데 율법은 완전케는 못합니다. 예, 율법은 완전함을 향하게는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죄로 내 간음의 죄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깨닫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음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상태가 되는 건 뭘로 가능해요? 복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율법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예, 한번 잠깐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잠깐 같이 보시고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 예, 율법이 모세오경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을 모세오경이라고 보셔야 돼요. 율법이 딱 들어왔습니다. 십계명이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더 많이 짓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십계명, 계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범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있던 어떤 죄가 드러나서 더해지는 것을, 그래서 NLT 성경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NLT 성경은 All People Could See. 그래서 보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복음을 붙잡고 죄를 극복하는 삶을 성도가 사는 패턴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오경 신명기에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지키셔야 돼요.
도덕법은 지키셔. 근데 이제 제사법이 있죠. 제사법 그리고 절기법 있잖아요. 제사법, 절기법이 복음으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예, 예수님은 구약을 다 완성시킨다 그랬죠. 제사도 완성시키세요. 절기도 완성시키세요. 그래서 제사에 제사 뭐 여러분 아시는 거 있으세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섯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요걸 다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끝나버렸어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번제 지금 번제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한 게 번제 드린 겁니다. 번제가 뭐가 있어요? 번제 드리기 전에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죄를 구하고 그리고 소 가져온 사람이 소를 찔러 죽입니다. 그럼 소의 피가 철철철철 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소 가죽 쫙 벗깁니다. 쫙 벗깁니다. 여러분들 번제를 드리시려면 가죽을 벗기셔야 돼요. 외식하는 걸 쫙 벗기세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몇 번 이야기했듯이 상한 심령을 드리라 그랬죠. 상한 심령은 뭐예요? 남들한테 감추어진 어떤 깊숙한 어떤 상처예요. 그거를 찬양으로 터뜨리셔야 돼요. 가죽을 쫙. 근데 종교적이신 분들이나 좀 경직되신 분들은 그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속에 기가 막히게 감춥니다. 그리고 형식 되게 따집니다. 사도신경이 없어. 저 예전에 사도신경 없었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이 없어. 그리고 또 뭐 묵도가 없어. 땡. 종이 없어. 여기 종이 없는. 종이 없어. 이런 거 막 되게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유익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도신경만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보다 더 종교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실이에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 가죽을 쫙 찢으면, 가죽을 쫙 찢으면서 예배 드리시면 번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 태우죠. 그 똥이나 어떤 부정한 거 몇 개 빼고는 다 태우죠. 아까 찬양했던 거 있잖아요. 주님 내가 이 찬양이 되면 번제 드리시는 겁니다. 예, 번제 드리신 겁니다. 소제. 소제는 뭐냐? 소제는 이제 곡식 나다를 빻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막 잘게 막 빠면 가루가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고운 가루죠.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가 생기려면 그 벼가 있어야 되는, 벼가 이제 무르익어야 되는 기간을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소제 한번 드리려면 몇 개월이 지나야 되는 것이라. 몇 개월. 그렇게 이제 준비돼가지고 이렇게 헌신된 이 고운 가루. 여러분들의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이곳 가운데 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드리고 여러분들 삶을 나눠드리고 이게 소제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적용시키시면 율법을 이루시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걸 예수님께서 율법 완성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율법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신명기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복음을 정확하게 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왔을 때 너희들이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으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 모세를 알았더라면, 모세오경을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도 율법을 못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이 저보다도 어떤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의 본래 뜻이 무엇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그게 본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저버리고 뭐 그런 거 중요시합니다. 그 집 앞에 요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요 문패를 항상 집 앞에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요거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거 안 중요한. 쉐마 이스라엘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거 사랑하라고 하는 명패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명패를 붙입니다, 유대인들. 근데 아무튼 이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이렇게 율법이랑 복음의 상관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9절 10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 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러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제 9절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에요.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7장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도 깨닫지 못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근데 율법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사망의 상태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나를 죄를 범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악하기 때문에 죄가 범해지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존재적인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 7장 24절이죠.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그래서 율법의 법으로 실천할 수 없는 것이 뭘로 돼요? 영으로 됩니다. 8장 4절 같이 보실래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율법은 죄된 상태에서 죄를 끊는 역할만 한다 그랬죠.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본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역사를 복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흐름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서 말씀하실 때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온지 알지 못한다. 바람과 성령님을 항상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람, 어떤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흐름을 탑니다.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흐름을 탑니다. 에베소서의 흐름을 탑니다. 에베소서 우리 잠깐 보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성도, 아까 제가 성도 이야기했죠. 이 성도와 함께 뭐를 깨달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흐름을 타게 됩니다. 점점 주님을 깊이 내 삶의 한복판 가운데 알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산상수훈의 말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의에 주리고 목마른지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의 핍박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점점 더 누구와 함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와 함께. 예수님을 닮은 사람과 함께 성장하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저버리시면 성장이 그칩니다.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버리, 그 수준에서 끝나버립니다. 주님을 거룩하게 닮으신 그 존재가 성도, 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에서도 이야기하고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와 함께 예수님 닮아가신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것이, 요 흐름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서, 예, 율법 말씀과 복음서 말씀 계속 보시면서 결국엔 귀하신 삶 이어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진리의 내용을 우리 마음으로 믿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두 어떤 사람들도 다 무언가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린 진실되고 깨끗하게 양심, 화해맞은 양심이 아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만 미혹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자리를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세대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심으로 가득 찬 세대, 아버지 감정적으로 메말라가는 세대, 사랑이 없는 세대,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세대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언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 때는 받도록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모든 거짓된 흐름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많은 자들이 미혹영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 청결한 양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염려하는 모든 것 있으십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지어다. 전혀 염려하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으로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하시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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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